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요 보이는 요 알들 있죠? 이게 트로피칼 가의 알이에요. 트로피칼 가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트로피칼 가거든요. 이게 멕시코에 서식하는 열대 가아핏인데 이름처럼 열대 지역에 서식하고요. 이게 트로피칼 가인데 이거를 이번에 알을 낳아서 지금 부화 직전이라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올챙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지금 부화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 안에 지금 이미 치어의 형태가 다 자라가지고 부화를 앞두고 있는 새끼들이 보여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산란할 때 3시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먼저 태어난 알, 이제 먼저 낳은 알 순서대로 부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약간 꼬물꼬물하는 애들도 있고 저 우무질 같은 막을 뚫고 이제 치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얘네 부화하는 거를 찍으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보면 치어 사이즈가 이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커요. 원래 물고기 알이 이거보다 훨씬 작은 편인데 얘들은 그래도 미터까지 자라는 고대어라 그런지 사이즈가 꽤 있어요. 이게 툭툭 쳐보면은 안에서 치어들이 꾸물꾸물거리고 그러거든요. 이미 형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이면은 애들이 순차적으로 다 부화를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알껍질도 있죠. 저 알에서 지금 치어가 나온 건데 재밌는 게 이렇게 형태가 다 나와도 얘네를 강제로 사람이 알껍질을 찍고 태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나름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화를 한 거네요. 얘가 여기서 나왔나 봐요. 제가 지금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만 덜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보면 신기하죠. 이 트로피칼 가는 원산지에서 식용으로 양식하는 고기인데 다른 가아핏보다 맛이 좋다고 하다고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아둘 필요가 없는 정보지만 그래요. 참고로 엘리게이터 가는 맛이 별로 없다고 하고 얘네는 무슨 스프 같은 거에 넣어서 끓여 먹더라고요. 여튼 원산지에서도 번식을 많이 하는 가인데 국내에서 저는 관상으로 원래 수입하면 좀 비싼 고기라 관상으로 저렴하게 유통하려고 좀 자체 부화를 하고 있어요. 좀 안에서 꾸물꾸물 움직이죠. 되게 신기해요. 이제 여기서 알껍질이 탱탱하지 않고 조금 쭈글쭈글한 애들이 있는데 그 쭈글쭈글한 애들 순서대로 부화를 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재밌는 게 지금 보면 새하얀 가, 이제 새하얀 가가 있죠. 이게 일반 트로피칼 가고 저게 플랜티넘 트로피칼 가예요. 한 5만 마리 정도 태어나면 그 중에 몇 마리가 이제 플랜티넘으로 태어나거든요. 플랜티넘은 이제 백변증에 걸려있는 이제 색소 돌연변이에요. 선천적인 색소 돌연변인데 저런 식으로 흰색이 강하게 나오는 돌연변이로 나와요. 근데 저게 엄청 비싸요. 얘는 25,000원 정도에 나가는데 저런 애들은 쟤는 좀 싸게 나가고 있는 애라 450 정도인데 좀 퀄리티가 좋은 애들은 보통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플랜티넘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번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플랜티넘이 비싼 고기인데 여튼 그래요. 신기하죠. 이 알들 중에 지금은 색깔이 똑같은데 나중에 하얗게 변하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걔들을 잘 키워가지고 외국 같은 데로도 보내고 그래요. 이번에도 지금 한국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부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플랜티넘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플랜티넘이 이뻐요. 이게 플랜티넘이에요. 새하얗죠. 앞에 있는 애랑 색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트로피칼 가는 원래 대부분의 가아핏은 그 완전히 하얘지거든요. 플랜티넘이 나오면 완전히 하얘서 그렇게 개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트로피칼 가랑 저 트리니티 플랜티넘이란 것만 이제 플랜티넘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무늬가 남아요. 그러면 얘는 꼬리가 꺼먹고 쟤는 몸에 황금색 스팟이 생기죠. 쟤도 전세계 하나뿐인 트리니티 플랜티넘인데 이런 애들이 되게 귀해요. 무늬가 남는 애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완전히 하얘지는 애들은 제일 흔하고요. 여튼 그래요. 이제 부화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는 뭐 아쉽지만 부화한 애들이랑 그냥 설명으로 끝내는 걸로 하고 얘네 오늘부터 부화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첫 먹이 먹기 시작하고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상품으로 출고가 돼요. 이거 제가 5월달에 열리는 희귀 애완동물 박람회인가? 거기에 이제 나가서 부스를 빌려놓은 상태라 나가서 직접 부화한 애들 판매해보려고
지금 날짜 맞춰서 부화하고 있는 건데 그때까지 다 키워놔야 돼서 그 중간중간에 성장 과정 그 구독자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트로피칼과 이제 수정란 부화 직전인 거랑 부화한 애들 그냥 찍은 거고요. 이어가지고 또 얘네 밥 먹는 거나 뭐 또 성장하는 거나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영상 준비해 볼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조만간 다른 번식기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